자, 대전팀의 보조 박준 골키퍼 김태현, 이인규, 이지설, 황재훈, 박수창, 김승섭. 지난 먼저 경기에서 서울과 경기 때 한 골 넣었었죠. 박민규, 박수일, 박인혁, 이정훈이 나옵니다. 자, 조덕재 감독이 짠 팀을 보죠. 최필수 골키퍼, 박준강, 김명준, 김문환, 수신야로, 서동덕, 한상훈, 김진규, 한지호, 권영은, 노버트니가 나옵니다. 자, 지금 대전이 왼쪽, 그리고 부산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역보다는 완전히 1대1로 두 명씩 나란히 서 있죠. 그만큼 이제 그 개별적인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경기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실 때 더 분나죠. 네. 네. 오른쪽 측면 페인팅. 자, 두 사람 젖히고 나옵니다. 슛! 낮게까지 볼 꺾게 네. 갑니다. 굴절되면서 왼쪽으로 꺾였더라면 좀 더 좋았습니다. 저렇게 낮게 오는 볼을 키 큰 선수들이 맞기가 힘들어요. 골키퍼가요. 상황이 이제 골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저런 반칙은 같게 취급하지 않죠. 자, 전반전 20분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두 팀 모두 팽팽한 접전입니다. 누군가에게 세트 플레이. 뒤로 쳐진 볼. 오! 골키퍼 좌중이죠. 네. 네. 제필스 골키퍼. 골키퍼 보호 지역입니다. 가슴팍을 채웠나요? 코너킥은 잘했어요. 위험한 지역으로. 골키퍼 보호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네, 조금 애매해요. 네, 사실 이제 골키퍼 보호 지역이라는 말은 사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저쪽에서 많이 좀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흔하게 얘기하면 이제 같이 몸무게일 때는 골키퍼에 유리하게 간다는 거죠. 네네,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골키퍼 볼을 잡을 때 이제 공격수가 부딪히게 되면은 공격수 파울로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조덕재 감독 코너킥. 특히 대전은 왼쪽 여기에서 코너킥이 잘 가는데요. 어, 네, 오. 지금 위험했어요. 겨드랑이 쪽을. 네. 주심. 이주선 선수가 가까운 포스트에서 잘 뛰었거든요. 네. 어제 홈블로 선수라든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 네, 이정현 선수가 아마 후반전에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나가죠. 선수들이 좀 빠르게 좀 투입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먼 거리에서 슛해보는 박수창. 오랜만에 좀 슈팅을 보네요. 네. 0대0 경기라도 슈팅이 많이 나오고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내용들이 나오면 네. 그 경기는 재밌는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되 남발을 해서는 물론 안 네. 되죠. 측면으로 왼발 또 지금 두 사람 숨 사이 치고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아, 이걸 결정적인데 노버트니인데 나온다는 놓치네요 그것을. 권영현 선수가 돌파 이후에 이번에는 쉽게 실수하지 않았었고요. 두 명을 젖히고 그냥 아주 무섭게 몰아붙였는데 본인에게 운이 가진 않았지만 노버트니가 뒤에 받치고 있다가 따라가는데 그게 골이 안 되네요. 잘 잡았어요? 오! 꺼집니다만. 근데 중계하다 보면 아 이건 골이다라고 우리 감이 오잖아요. 네. 두 명의 선수를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공이 튕겨져 나왔을 때 노버트니에게 기회가 왔는데 자 이제 천둥번개는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저럴 때 제일 아쉬운 게 노버트니고 그 다음에 조덕재 감독일까요? 이지솔이 저렇게 글쎄 왜 아쉬워! 오! 네. 네. 왼쪽 손바닥 맞고 꺾어갑니다. 아주 위협적인 완전히 허를 찔렀죠? 박수일 두 번 박스 바깥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렇게 네. 슈팅을 때리면 그러게요. 대전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저렇게 박스 바깥에서 슈팅한 것이 이후로만 가고 골키퍼가 막기 힘들어서 저렇게 쳐내면 두 번째 찬스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수신야르 문전 쪽으로 뒤로 흘려주는 박민규. 자, 볼 잡았습니다. 김문환 돌아서서 왼발로 슛! 네. 골. 권영현이죠? 권영현. 자. 수원에서 옮겨온 권영현. 한 10라운드 전쯤 말이죠. 사령탑이 됐으면 어땠을까? 조금 네. 일찍. 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 전반전 보면은 부산보다 대전보다는 부산이 조금 초조하겠죠 상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세 선수를 만나봤는데 18, 19살 참 어린 선수들이 프로축구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네, K리그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각 프로팀마다 유소년을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를 짜고 긴 안목으로를 경기 프로학교 한국 축구의 장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한지호 박산 쪽으로 꺾어서 오른발 뒤에서 슛! 박등에 네. 서영덕. 자, 앞쪽에 워낙 많은 수비 숫자 있었기 때문에 돌파하다가 뒤로 내주고 네. 멋진 슈팅까지 날려봤는데요. 한상훈 김문환이 정면
자, 치고 들어갑니다. 네. 왼발과 또 터치고. 아, 드리블이 좀 길어요. 네. 장점이 오?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자, 이거 역습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많이 비어 있어요. 드리블할 때 공 밑둥을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돌아나간 선수도 있고. 자, 슛 한 타이밍 나왔어요. 높낮이 괜찮았고 강하게 갔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부산이 공격을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대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산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볼을 잘 끊어낸다면, 깔끔하게 끊어낸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대전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자, 홍문호 선수 나옵니다. 들어오는군요. 네, 중원에서 이제 패스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문호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네. 자, 허물로의 왼발 교체 들어온 총잡이 또 살림꾼인데요. 허물로 밀듯이. 네. 지금은 좀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도보다는 정확도를 노리고 힘을 빼고 찼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다 들어가요. 특히 대전을 상대한 총잡이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네. 누구를 빼나요? 자, 호물로 보면 호물로 이어서 이정엽이 들어가면 지금 공격 부산 입장에서 한지호를 빼죠? 그렇죠. 공격에 네. 쓸 수 있는 모든 선수를 사용한 겁니다. 네. 광주는 사실 시즌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달리다가 여름에 굉장히 흔들렸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이 부산이 흔들려 버리니까 승점 차를 부산 입장에서 좁히지 못했었고 네. 광주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빠져요. 오, 네. 와,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에 이 판단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부산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그렇죠. 이어졌었죠. 자, 여기서 꺾어찹니다. 아, 촘촘해요. 그러게요. 한상훈인데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 이거예요. 자, 이런 역습이 대전이 김문환이 빨라요. 그런데요, 이거를 막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왔던 박수창을 김문환이 길목을 막습니다. 김문환이 속발력이 있습니다. 네, 외국에 나가면 이제 세 가지를 빨리 터득해야 돼. 말 배워야 되고 음식 배워야 되고 또 기후에 적응해야 돼. 네. 측면으로 자, 이동준 뒤에 빠지는데 누가 짧아요. 먼저 차느냐. 조금 더 발목을 꺾었더라면 허물로가 밀어줍니다. 터닝 허물로 생각을 바꿨고요. 측면으로 찔러줬습니다. 페널티 박스 벗어났습니다. 다시 허물로 저렇게 허물로 쪽으로 일단 줬다 봤습니다. 헤딩 꺾어 찼는데 위협적이었어요. 김승섭이 그래도 몸으로 막았습니다. 사실 이제 호물러가 있다 보니까 이동전. 이제 박스 안쪽에 볼 투입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고요. 네. 전방에서 이정엽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정엽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자, 대전 김문환이 막고 있고 자, 정면 슛. 저거리에서 슈팅은 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모습도 필요한 부산입니다. 왼발에 밀어놓고 부산 슛! 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이 지나간 다음에 뒷구물이 출렁거리는 네. 순간적으로 아우 접어냈다면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네.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면서 골이 터지나 했는데 각도가 조금 멀었습니다. 아네 김명준 이런 거는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네. 되게 예민한 지금 상황인데 그러게요. 저런 패스는 좋지 않습니다. 네. 들어오죠 이거 들어옵니다. 자, 꺾인 볼 허단인 수신야르가 나란히 따라가서 일단 부채질하듯이 비질하듯이 걷어냈습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글쎄요. 네, 빠집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웬만한 슛! 아,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뭐 네. 슈팅을 계속 때렸는데 골대 맞는다는 거는 상대방 뭐 골키퍼 선방에 의해서 진 것도 아니고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네. 훨씬 더 활발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산이었었는데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 네. 한다면 한가위 때 과식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전후반 연장전 없이 추가 시간 3분까지 다 마쳤습니다만은 홈에서 펼쳐진 대전과 부산, 부산과 대전 0대0으로 비기면서 각 팀 모두 승점 한 점씩을 가지고 가고 네. 아, 글쎄요. 광주가 이 중계방송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주도 네. 이제 관심있게 이 부산을 봤을 텐데 지금 광주는 선두에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자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네. 네.